사진이야? 소금아? 사진 찍는 거야? 너 카메라로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 자국이 심하니 지금? 많이 울었어? 엄마 늦게 와서? 미안해. 안녕. 왜 이렇게 어두워? 안녕. 손을 들면 어두워져요. 신기하다. 안녕. 나는 눈덩이 프로젝트를 오늘로써 끝마쳤어요. 숙소 왔어요. 집에 왔어요. 성준 오빠. 오빠는 자요. 우리 매니저 오빠가 나보고 어여 잘해. 오늘 공연 왔던 사람 있어요? 소금 도망갈라 그래. 소금아, 가지 마. 소금이는 원래 카메라 찍는 거 되게 싫어해요. 신기해. 귀신같이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든 알아요. 아, 맞다. 오빠 오늘. 아, 오늘 거의 갔다 왔구나. 아이스링크. 우리 매니저 오빠가 오늘 성준 오빠가 날 버리고 다른 스케줄을 하고 왔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다 난리가 났지? 다들 헬로우만 해. 알았어요. 아, 안녕. 알았어요. 헬로우. 내 얘기 안 듣나 봐. 오늘 눈덩이 왔던 분들 있을 텐데. 나 아까 눈덩이 와서 왔던 분들 봤는데. 왔었어요? 안녕. 이게 조금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내가 말한 다음에 조금 댓글을 기다렸다가 봐야지 여러분과 속도가 맞기 때문에 조금의 이 어떤 미 뭐라 그래야 돼? 여백의 미랄까? 모르겠어.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니? 공연 너무 오늘 힘들었어가지고 아니. 별로 많이 뭘한건 아닌데, 이게, 뭔가 준비가 내 뜻대로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곡을 발표하는 건 역시 힘든 것 같아요. 실수도 좀 각자 한 번씩 있었고, 그래서, 아쉬웠어요. 틴트 색깔 이쁘다고요? 다들 색깔 얘기만 하네. 머리색, 틴트색, 뭐 이쁘다, 이쁘다 하시네. 아니, 소금이가 또 침대를 뜯고 있어요. 이거 봐. 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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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딱히 뭘 하려고 방송을 튼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소금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타조털. 아닌데? 이거 뭐지? 공작새털. 아이씨, 먼지 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잘 시간 아니지 않아? 뭐왜 자꾸 자라는 거야? 지금 몇 시예요? 귀여워, 너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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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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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여기 와서 해. 여기 앞에서 해. 진짜? 일로 와, 소금아. 안 와. 그쵸? 제가 지금 좀 많이 피곤해 보이죠?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소금이 보고 싶죠? 잠깐 기다려봐. 여기에 물 내가 놔가지고. 얘만 좀 치우고 소미로 보여줄게요. 소금아, 소금, 소금아. 절로 가네. 그랬어요. 온몸에 소금이 털이 다 묻었네. 아, 소금 빛을 해줘야 되는 때인가 보다. 짱, 짱, 짜장, 짱짱짱짱, 짱짱짱짱. 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인기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와 보고서는 뭐 이런 방송이 인기 방송이야 이러겠다 그죠? 하는 것도 없고 사실 뭐 딱히 하려고 킨거 아니라서 아무튼 아 오늘 공연 아쉽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 공연 오셨던 분들 어땠었는지 궁금해서 틀어봤어요. 근데 어려운 외국어들이 더 많네요. 알았대요. 알아서 그럼 모니터링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 좋다고? 야식 먹으라고? 안 돼.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한국어 고마워요. 아, 오늘 불렀던 노래는요, 9월 15일 오후 6시에 공개된대요. 근데 뭐 그래요, 뭐 공개가 된다니까 뭐 그냥. 듣고 싶은 사람 있으면 듣고, 응? 그래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뭐 음악 방송?
이랄까? 음악 예능이랄까? 뭐, 아무튼 뭐. 무대를 한번 정도 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마음에 안 차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나 힘들지 않은데. 머리요? 머리가 너무 상해서 머리를 염색만 하려고 그랬는데 염색하고 났더니 이 아래 머리들이 다 너무 심하게 상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효연아, 나 숙소야. 빨리 와! 왜안 와? 빨리 와. 고맙습니다. 아, 웃지만 말고, 빨리 와! 빨리 와. 언제 와? 너올 때까지 기다려. 너, 야, 너 숙소냐? 야, 너 빨리 와! 야, 김유아! 너 지금, 야, 화장 지웠냐? 화장 지웠으면 오지 마. 아, 왜냐면 민폐니까. 야, 화장 지웠어? 안 지웠어? 갑자기 야, 놀러. 엄마! 우리 한 집에 있었어요. 아, 웃긴 것 같아. 안 들어봐. 갑자기? 갑자기 야, 놀러 와봐. 아, 뭐 진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아, 이 진지한 얘기를 한거 아니고, 나 오늘 공연을 하고 왔거든. 아, 공연하고 왔어. 저왜 거기서 멈췄냐? 아, 진짜 꼴뵈기 싫다, 나. 네, 그러고 왔거든, 오늘. 안녕, 우리 한주 살아요, 우리. 무슨 공연하고 왔어? 오늘 눈덩이 프로젝트라고. 팬이랑. 왜 장. 죄송해요, 전화가 왔어가지고 잠깐 끊겼어요. 와, 기름. 뭐라고? 어땠는데? 저 어땠는데? 아,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좋다, 이거. 맞아. 내 전용 조명이야. 너 조명 받아라. 오늘. 헨리도 나도 한 번씩 시원하게 실수를. 진짜? 그랬어. 그래서 속상해서 이러고 있었어. 재밌다, 야. 여러분, 좋죠? 강요하지 마, 좋냐고. 그랬어요. 술 마실래? 갑자기. 아니, 썰이방에 술이 진짜 많아. 맞아. 아, 내가 왕 사랑한다고 보는데 SNS에서 주는 술.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 혼자. 아, 진짜? 소금아, 우리 웃겨? 소금이 엄청 쳐다보네. 그랬어요. 아, 왕사하는 시간이구나, 지금. 아, 끝났어. 그러네. 시간이 많이 늦었네. 끝났을 시간이네. 사케도 있네. 저거 너가 말하는 술인가 보다. 아, 맞아. 너 저기 삐삐 치는 건 아니야? 하울링, 이거 켜놔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뭐뭐할 그냥 인사할까? 아니, 뭐야, 같이. 여러분, 같이 뭐 하고 놀까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멈췄어. 그치? 이거 보다 보면 이게 우리보다 늦어가지고 이 채팅이 기다리다 보면 멍해져. 너무 좋대. 조명을 소개해달라는데 이건 영업 비밀입니다. 아니, 좋네. 왜 자꾸 술 먹으라 그러는 거야? 우리 뭐 딱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너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 얘기해봐. 나 무슨 얘기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너 봤잖아, 방송. 나 그냥 이러고 있었어. 어, 그러고 있었어. 응, 그냥 그러고 있었어. 아, 저는 오늘 써니가 2주 전에 다녀왔던. 맞아요. 평창에 오늘 늑태? 날씨 밑에 녹태? 녹태가 뭐야? 모르겠어. 어, 황신혜 언니도 오셨어. 어, 신혜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잼나네, 언니가. 언니, 이게 재밌어요? 와, 언니, 우리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이거 드실래요? 언니, 한잔하러 오실래요? 우리 전에는 바로 밑집에 살았었는데. 맞아. 평창 아니 강릉이래. 아 맞다 강릉이었다. 야 성순 오빠가 너 얘기해 주잖아. 아 맞아. 평창 말고 강릉 이래. 맞다 맞다 맞다. 언니가 아니야 아니야. 넘나 잼나. 아 진짜. 또 멈췄어. 아, 멈췄어. 이게 채팅을 읽다 보면 이게 멈추게 돼요 우리가 그치. 동체 실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TV 보는 것 같아. 어, 언니가 언니가. 언니가. 아, 날씨도 좋은데. 오늘 스케이트 신었어요? 나는 오늘 꿀 촬영이었어요. 에이씨, 짜증나. 써니가 고생 다 하고 온 거? 어. 내가 깔끔하게 꿀 먹고 왔어. 너 오늘 게임 했어, 안 했어? 아, 난 중계했지, 중계. 아, 짜증나! 아, 억울해! 막 이래. 나는 가서 스케이트도 신었고. 들었어. 밥 걸어놓고, 메뉴 걸고, 게임도 하고. 나 거기서 또 다리 찢었어. 진짜? 어, 런닝맨에서 찢은 다리, 어, 그, 우리, 뭐, 우국대. 우국대. 우국대에서 또 찍고 왔었어요. 저는 여러분, 놀러 아니지, 자꾸 놀러 와. 그 런닝맨을 통해서, 써니가 다리를 찢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써니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구나. 어쩐지, 그치. 그 뭐지? 요가 아니고 뭐였지? 너 가면. 필라테스. 어, 필라테스를 열심히 가더라고. 가야 되는데 지금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 바쁘면 원래 못 가게 돼, 그치? 아니 너, 제가 진짜 변명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왜 바빠졌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바빠져야지 소원이 좋아할 거야. 효연 언니 왕사 스포해달라고? 오늘 거 스포해달래. 오늘 리, 어땠어? 린이 살아났잖아. 린이 어 유나가 린 살려줬어. 아 진짜로? 응. 근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묘지 찾아가서 울고. 아 진짜로? 다 얘기해 다. 괜찮아. 응. 뭐 방송 안 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 여러분 재방 보세요. 다시 보기 봐주세요. 유나야 보고 있니? 유나 들어왔나? 유나 산이야. 유나 유나도 보고 싶다. 못 본 지 오래됐다. 며칠 안 됐는데도. 유나야, do you want some wine? 유나 없는데 이번에. 아, 없냐? 아, 있는 줄. 속았어. 근데 너 왜 이렇게 까매졌어? 나 너랑 있을 때 진짜 까매졌다. 나 휴가 거기 가평 갔다 와서 왜 이렇게 까매졌지? 괜찮아, 수영이보단 덜 까매. 수영이 없지? 수영이가 요즘 제일 까만 것 같아요. 수영이 광... 유리보다 까매진 것 같아, 그지? 광 갔다 온 다음에.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 되게 우리 아는 사람인 것처럼 누가 하하하 막 이렇게 써놔가지고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 효연이도 말 좀 하래요. 와 이렇게 되게 힘들다. 그치? 지금 몇 시야? 11시 14분. 너 요즘 몇 시에 자? 저 10시면 자요 원래. 알잖아 내 생활. 요즘에? 원래 10시면 자. 스케줄 때문에 지금 계속 자는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지 10시면 자다 원래. 진짜? 응. 왜 너는? 너 몇 시에 자? 너 지금... 요즘 계속 늦게 자지? 한 3, 4시. 3, 4시? 야 휴가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데 너 휴가 갔다 왔잖아. 여러분 가평 갔다 왔어요. 사진 잘 봤어.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는 왜 선베드가 그렇게 조그만 거야? 애기 거야. 아 진짜로? 애기 거야. 내가 후기 앉은 거야. 안 부셔졌어. 그랬구나. 난 또 네가 뭔가 그런 테마파크 같은 데 간 줄 알았어. 그런 테마파크 있잖아. 동남아 갔고.
갖고 좋았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 사진 보는데 그 약간 해와 풀의 색깔이 약간 동남아 같지. 어, 동남아시아 같은 느낌이었어. 약간 울창한 뭔가 열대의 어떤 느낌이었어. 그 오늘 노래 한 거 불러달래 조금. 얘 듀엣곡이라서 내 라인만 부르면 노래가 이상해. 그래? 근데 더 웃긴 건 헨리 라인을 부르자면 자꾸 내 라인으로 올라가. 내가 부르다가 뭔지 알지? 노래 그래서 불러줄 수가 없어. 알아. 완전 너무 바보 같아 지금. 소금이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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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금아 인스타 라이브 할래? 네 채널도 같이 켤까 우리? 인스타 라이브 그래 보자. 이거 각오할 수 없지. 되나? 될 것 같기도 하다. 아 안 되는구나. 효연이 채널도 오픈. 채널 두 개 오픈. 2, 1 Let's go. Let's get it. 뿌이뿌이뿌이. 카메라 여러 각도로. 이렇게 여러 각도. 아, 네 채널엔 너만 나오고 내 채널은 나만 나오는 거야. 아 그래. 아니 야니야 너 채널 나 나오지. 이렇게 해봐. Let's get it. 이게 정면 채널, 측면 채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1번 카메라 보다가 자 그래서 말입니다. 2번 카메라는 소금이가 지나 소금이가 지나간다. 소금이가 지나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걸. 야, 네 채널에 서연이 들어왔는데 지금 무시당했어. 서연아,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뽀뽀뽀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지? 서연아. 뭐 하긴 뭐 하는 거야? 서연아, 빨리, 일로 와. 서연아, 인사해. 어딜 비추는 거야, 몽순아. 몰라, 멍충이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럽대. 시끄럽니? 뭐, 어쩔 수 없지. 뿌뿌뿌뿌!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 아, 드라마 촬영하고 있구나. 끝났나 보다. 측면샷.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다큐멘터리 찍는 거 같잖아. 인터뷰하고 있는 거 같아. 어 왜 사연아? 사연아 이제 좀 나가줘. 사연아 이리로 와. 그래. 사연아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오고. 그럼 이만 안녕. 빠이빠이빠이빠이. 사랑 뿌잉뿌잉. 빠이빠이빠이빠이. 누구니 너 아는 사람 있는가 보다 야. 민철인가? 민철이니? 야 너 민철이니? 야 동수니? 웃기다. 아 여기 진짜 왔어 얘. 아 진짜 왔어. 너 진짜 너 너무 질척거린다 서연아. 신지 언니. 시끄러. 순. 서연아 너 너무 진짜 너 너무 질척인다. 안 돼. 이 카메라는 원래 시선을 주는 카메라가 아니야 서연아. 뭘 사랑해? 사랑하죠? 갑자기 사랑. 오직 사랑 하나죠. 거기까지 뭐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가사가. 오늘 한 것도 가사가 기억 안 나는데. 누구였어 아까? 누군가 연예인이었어. 어 맞아. 외국 탑이나? 탑이나? 베이비 탑이나인가? 어떻게 읽는 거야? 하이. 하이. 아바카바르. 우리가 지금 약간 뭔가 되게 이상한 장르를 만들어낸 것 같지 않아? 이원 중계도 아닌 것이. 우리가 여러분 어 유나다! 우리가 네 얘기를 했어 유나야. 유나야 언니 왕사 본방사수 했다. 야 얘가 너 울었대 너 때문에 보다가. 유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아 그래 정확히는? 응. 그 세자저하가 엄마 묘지에 찾아와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랬대. 뭐라 말 좀 해봐 유나야. 일로 왔나? 아닌데.
아는 사람 들어오니까 굉장히 반갑네. 유나 여기도 왔었나 봐. 야, 이 방으로 왔대. 왔대. 여기로 왔대. 아이 박성준. 어? 박성준 계속. 박성준 나가. 우리 매니저 오빠 나가. 나가라고. 아 유나. 완산 너인가 봐. 아 어, 맞아. 완산. 유나 채팅했으려면 여기로 와야 돼. 우리 여기는 측면 감성샷. 약간 어, 프로필이라서 여기는 약간 야, 근데 이거 분위기 있다 뭔가. 그치 이건 이건 약간 캡처용이야. 캡처용이야. 어 잘한다. 괜찮지. 여기는 캡처용이고요. 어 준영 오빠 왔어. 안녕하세요. 빨래 스킬을 뿜.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효연이 채널로 오세요. What's up? 왜 하고 있냐면 유나야, 써니가 라이브를 시작해서 언니가 옆방에 있다가 심심해서 놀러 왔어. 효연이가 옆방에 있으면서 채팅으로 어디냐 그랬어. 나보고 숙소냐고. Yo man, 준혁 오빠. Bam, Bam. 오빠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살았었는데. 내 오빠 코 고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 미쳤어. 나보고 미쳤다. 오빠가 더 미쳤으면서. 오빠가 더 미쳤어. 오빠도 채널 열어요. 다 열어. 다 열자. 오늘 파티구나. 오빠 거기 이게 아 오빠 안 되지. 뭐 하려고 너. 너 이상한 거 하려고 그랬지. 효연이가 자꾸 이상한 거래요. 손님 곧 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네. 다행히. 다행히 여기 이렇게 어깨 걸치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손님 요즘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아 맞아요. 뭐? 스케줄 너무 갑자기 빡세져가지고 그래서 링거 투혼 중이에요 지금. 와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다 공감하겠다. 고양이 이거 뭐라 그래? 꾹꾹이? 아 꾹꾹이도 하고 스크래치를 여기다 엄청 내놨지. 어, 이 침대 빈치진대 아주. 그렇게 됐어. 준영 오빠. 아 준영 오빠 잘 자요. 굿나잇. 준혁 오빠 발 씻고 잠이나 자래. 얼굴 씻고 발 씻고 잠이나 자, 맨. 근데 밤. 뭐. 쟤 왜 저래? 벽차가. 아, 유나? 응? 효연 언니 목소리 섹시 섹시라고 쓴 게 유나였어, 방금? 어. 아, 웃기다. 뭐 할 말 없지, 갑자기 또. 응. 너가 섹시하다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 내 갈래. 그래, 알겠어. 잘 가. 다녀와. 안녕. 그래놓고 일로 오지 마라. 여기 안 본다고. 여기 채팅 안 보니까 여기로 오지 말고. 역시 써니 단발장이네. 고맙습니다. 본인이 왜 그럴까? 웃기다잉.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왜 또, 니가 간대며! 니가 간대며! 나 갈래! 이랬잖아. 뻥친 건데래. 와, 유나 심심하구나. 아 그러면 일로 오든가. 너 어디니? 전화해버릴까 보다. 전화해. 우린 채널 두 개야. 어 맞아. 여기 너 전화기 두 개니? 우리 채널 두 개야. 여기로 하면 여기로 먹을 거고 여기로 하면 여기로 먹을 거야. 우린 채널 두 개야. 부럽지? 갑자기? 갑자기. 체크해야 돼. 이렇게 너 집이래. 유나 집이야? 집이면 안 머네. 일로 와. 뛰어와. 약간 비 오는 것 같던데 뛰어와. 비 오니? 안 와. 날씨 아주 좋아. 나 왜 아까 비 오는 줄 알았지? 안 온대, 비. 뛰어와. 갑자기 우리 뭔가 미어캣들 같지 않냐? 내 미래. 말만 저러는 거야. 아... 믿지 않아, 이제. 린공자랑 같이 와. 군대 계신 분? 린, 아니야. 군대 계신 분은 원. 아 원이지. 아, 야 니는 왜 이렇게 이름을 헷갈리게 지었냐. 린, 원, 산. 어디 산지야? 노잼? 어. 그리고 산이 어렸을 때 이름도 있잖아. 아닌가? 인공 뭐라고? 린공자랑 인공자랑 안 친한가? 아무 말 대단지 그... 막 린산 원산. 아아 아, 너 지지하는 커플이 린산이냐고 원산이냐고. 아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원산이었는데
그리고 이 애틋한 눈빛을 나한테 보내는 게 린산 같기도 하고, 너는? 저는 그때 유나가 스포를 할랑말랑 하는 그 분위기를 읽었어가지고. 아, 그러면 너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난 몰라. 내가 유나 드라마 때문에 원작 소설도 아직 안 봤단 말이에요. 아, 보고 이거 싶었는데. 우리 드라마 다 보고 원작 사서 보자. 그래야 될것 같아요. 뭐. 콩깍을 왜 저렇게 많이 쓰는 거야? 이상한 애 아니야? 드라마 뭐라고? 드라마 애청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 드라마 그럼 맨날 애청해줘. 와. 우리 너 드라마 애청했으니까 너 빨리 우리 채널로 넘어와. 자, 우리 출연료 줄게. 써니야, 점점 옆통수 찍는 거 아니야? 약간 점점 힘들지, 너? 그래서 자꾸 여기다 기대가지고 너 쉬려고. 너 눈이 안 좋니? 이내 옷이 문제인 것 같아, 그치? 잘안 보이지? 그러네. 이게 잘 보이네. 맞네. 채팅을 쓰실 분들은 여기다 써주세요. 페이스톡 왔어! 여러분, 같이 페이스톡 아, 해줘! 그래. 좋다. 너 그럼 여기다 꽂아. 충전기 있어. 아니야, 장난 아니야. 너무 뭐래? 니꺼 왜 이래? 그 효연이 걸로 지짐 당했어요, 지짐. 써니 꺼에서 봐. 안녕. 안녕. ᄃ 꺼야 되는 거지? 공유하기 누르면 꺼질걸? 응, 됐어. 다시 여기다가. 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또 주저주저 이런 얘기 저런 저런 얘기 얘기 말자. 뭘또 해야 되지? 우리 보고 싶었죠. 너무 다시 우리 보고 싶었죠. 오랜만에 유나 봐서 좋았죠? 아니 뭐 단발한 유나를 볼수 있어서 좋았죠? 단윤, 단산, 또 단수. 또 누구? 임윤아, 질척대지 말고 나가라고.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채팅하고 있어. 임윤아, 질척대지 마! 우리 방송할 거야!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출연료 받아야 될것 같잖아요? 그쵸. 그걸 다딴 데로 옮겨가, 지금? 또? 어디로? V앱? 없어. V앱? 우리 채널 없어, V앱에. 남의 채널 뺏어줬을까? 우리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아까 나 레드벨벳 친구들 보고 왔는데 어디서? NCT 드림도 보고 왔는데 어디서? 무대도 봤는데 아, 바로 방송? 뒤에서 방송 아니고 눈덩이 그거 콘서트에서 유나 여기서 지금 자기 왕사 엄청 홍보하고 있어. 아너 스테이션 반발로 나와? 유나 스테이션에서 아, 단발로 나와? 끝나고 인스타에선 단발륜이 나온다고 왕사에선 긴륜 나오고 아. 미안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었어. 왜냐면 지금 넌 모르겠지만 채팅창 배경이 효연이 옷인데 효연이 옷이 너무 글씨가 안 읽혀. 허예. 너뭐 안막으로 좀 갈아입고 오면 안 되니? 그러니까. 아무튼 또뭘 해야 되니? 뭐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가만히. 그냥 가만히 내 눈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돼. 내 눈을 바라보면. 노잼? 노잼, 핵노잼. 뭐 설정이라도 할래? 아니, 저기요. 오늘 왜 그러면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 꽃을 갖고 왔는데 왜 돼지코를 꽂아요, 갑자기. 이상한 분이네, 이분, 진짜. 근데, 먼지가 너무 많아. 방해. 소금이 덕분이야. 소금이 덕분이야. 아, 나 오늘 그 신랑 신부에서의 신부 역할을 맡았었어. 신랑이 누구야? 했니? 아, 진짜? 표정 어떡하니? 응. 웃어야 돼. 응. 했니랑 신랑 신부하고 재롱잔치하고 왔어요. 어디서? 근데 그 우리 자켓 찍었던 예스 24 라이브 콜. 콘서트 같은 거였구나. 네, 다 같이 모여서 윤종신 오빠랑
조정치 오빠랑 하림 오빠랑 에디킴 분이랑 많았네. 박재정 씨랑 장재인 씨. 재인이 너무 귀여워. 우리보다 동생이지. 어, 동생이고. 그리고 난 그분의 완전한 팬이 됐어. 누구? 자이언트 핑크. 랩할 때 너무 멋있고 말할 때 너무 귀여워. 스웩. 잠깐 일시중지된 이유가 우리 아빠가 또 전화해가지고 아부다비에서 왜 이렇게 이렇게 안 받아서 아부 걱정하시겠다. 아버지 인스타 라이브 들어오세요. 우리 아빠가 이거 보면서 채팅에 승규야 너 왜 끊었니? 전화 좀 받아라. 할 말이 있단다. 아버지 지금 저희 자이언트 핑크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이언트 핑크가 랩할 때 진짜 막 쇳소리 엄청나고 멋있잖아. 근데 말할 때 핵기용이 약간 김 어 사투리가 있는데 억양이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완전 팬 됐고 신박하겠구나 오늘. 퍼센트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레드벨벳이랑 NCT 드림이랑 그리고 나랑 했니 끄셨나? 끄셨던 것 같아. 신동 오빠가 MC 보셨었고. 맞아. 아, 맞아 맞아. 내 제주도 워크숍 때 그 못 가는 사정이 있었어. 맞아. 근데 제주도 워크숍 때 자이언트 핑크 씨 우리가 랩을 들었거든. 스웩 넘치는 랩. 다들 멋있다고 했었지. 지금 덤덤 노래 공개되어 있으니까 뭐지? 미스틱 버전의 덤덤 한번 듣고 오세요. 뭐였어요? 나 트리플 에에 덤덤덤덤덤덤 이거? 그거를 미스틱 버전으로 리메이크 하셨는데 되게 멋있어. 덤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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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
올려놨더라. 봤어. 배고프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잤어? 맥주 한 캔. 아 진짜? 맥주 있는데. 원썸? 내가 어제 먹은 게 싱하다. 얘가 지금 여러분 미지근한 맥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유나 안녕. 유나 건배. 치얼. 아우 취한다. 유나 아까부터 간다 간다 그러고 왜 아직까지 안 갔니? 우리 정말 질척인다 정말. 우리 좋아해서. 유나야. 영상통화해 영상통화. 그래서 그거 어떡하려고. 나 시원한 걸로 갖고 오자. 있어? 응 밑에 있어. 갔다 와. 기다릴게. 아 근데 맛있는 거 해도 돼? 매니저 오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까부터 있었어 성수 오빠. 오빠 저 맥주 한 캔 해도 돼요? 답 없을 때 빨리 갔다 와. 네. 내가 했어 답. 막 읽는 척해. 네 조금만 마셔요. 야 조금만 마시래 적당히. 아 맞아요 오빠. 성준 오빠가 진짜로 드셔 크크래. 우리 매니저 오빠 허락도 받았어요. 네, 그 어차피 저는 지금 못 마셔요. 저는 지금 약간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와 이거 진짜 무서워. 말란다고 안 마셔 크크라는데 성준 오빠가 네 마셔요 이러고 있어. 짜잔 쇼를 갖고 왔지. 오, 야 뭐야 똑같은 거네? 어. 오. 아니 써니방에서 내가 진짜 재밌는 거 발견했어. 왜? 아니 이런 거 왜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소금이 장난감이야. 아 그래? 아니, 여기 배부분에 이 소금이가 좋아하는 캣닙이랑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맞다다비 나무 가루 이런 게 들어있어. 아니 이거 이렇게 걸어줘. 이거 한 입 마시고 앉아먹어. 북어야 북어. 노가리 노가리. 아 재밌다. 한입 마시고 또 채널 두 개 오픈? 어 옆으로 하지 마. 여기다가 너를 세워놔. 아 옆으로 하지 마. 여기다 세워. 팔았죠. 어떻게 했어? 그거 혼자 못 써 있을 걸? 이거는 얘만 나오게. 노가리 방송. 어. 노가리 노가리 버추.
성준 오빠 한잔 하시죠. 성준 오빠 아까 뭐라 내가 마시지 말란다고 안 마셔? 크크 이러면서 선 짠 해줘. 마셔요 이랬어. 짠만 해줘. 우리 짠, 짠. 아우 취한다. 아 필름이 어두운 거구나. 아 내 거 그거 붙여놨어. 블루 스크린. 뭐가 좋아? 눈에 좋다 그래. 아 건강 끔찍이 챙기네. 너 앵글 밖에서 마셔? 뭐 여기 어르신 계셔? 아직 뭔가 맥주를 방송에서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막 뭔가 그래. 너 29이야. 아 그랬어? 이거 너 이거 먹고 있어. 앙 앙.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와서 맥주 마시니까 좋다. 나 이 리듬이었나 보다. 덤덤덤덤덤 이거 아닌 것 같아. 덤덤덤덤덤덤. 우리 노래라도 틀을까? 응 노래 틀어주세요. 그러면 채널 Let's 잠시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잠시 봐요. 이따 만나요.